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불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총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불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에게 따라가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곡조와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합당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 위에 주의 영접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인의 심령이 모였사오니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정세우셨사오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한 종으로 대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검이 되는 무장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계를 기도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한마음 연합회 주체로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이곳에서 열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원치 않는 시간 때문에 오늘 다 내려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제 시간이 끝나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일은 또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추억같이 이 시간에 아마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언을 하려고 합니다. 예금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어요.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홍해가 앞에 가로 놓여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애굽 왕 바로의 후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 앞바다의 아수당이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는 진퇴양난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정말로 모세에 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얼마나 이 장면을 보면서 감격스러운 장면인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세계로 기도를 은혜 안에 세워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을 너무도 많이 체험을 했기에 저는 이 홍해바다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에 든 모세의 영역, 지팡이에 비하면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하고 또 이 손길을 통해서 나도 함께 이와 같이 일하겠노라는 다짐을 늘 성경을 통해서 해보는 것이 아마 저도 아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고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본문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야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는 이 말을 미리함이 찬양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높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수르강야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수르강야에서 정말 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인 그 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면서 큰 은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마라 중 마라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란목을 먹기로 원하여서 물을 발견했지만 결국 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물을 발견을 해주는데 물을 써서 먹지를 못해요. 이 물을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앞에 두고 써서 먹지 못하니 그들의 마음이 지금 현재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란 목을 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먹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목이 얼마만큼 가란 것을 아마 이것을 경험해본 모든 분들은 잘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기준을 하고 오늘 좀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반드시 깊은 계곡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 홍해를 건너 기적적인 일,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는 지긋지긋한 고통이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나쁜 일도 같이 겸해서 있다는 사건들을 우리는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모든 일이 항상 잘 되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도 나고 질병도 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홍해를 건넌 기적 후에 마라에 쓴물이 있다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위해 좋은 일만 계속되어야 되는데 좋은 일 위에 슬픔이 있다는 것, 성공 후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사건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시험이 뒤따른다는 사건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 정말 은혜 받았고 너무나 말씀이 좋다라면서 은혜를 받고 딱 가니까 여러분 집에 가니까 시험이 먼저 와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는 자리는 시험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은 후에 반드시 인생의 쓴맛이 찾아온다는 것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쓴맛을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쓴맛을 먹고 지금 쓴잔, 쓴맛, 쓴물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쓴물은 진병의 쓴물도 있을 것이고 가족의 관계에서 쓴물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속에서도 쓴물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고통의 쓴물도, 우리 사업의 쓴물도, 자녀의 쓴물도 지금 우리 앞에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쓴물보다는 더 괴로운 건 내적인 쓴물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쓴물, 그것은 내면에서 쓴물인데 남이 모르는 마음을 아프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서 내 마음을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도 없어요. 이렇게 내면적으로 가슴 마르는 쓴물을 갖고 계신 분도 아마 이 속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 없는 분이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갖고 있음을 또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을 것이고 가난으로부터 상처가 있을 것이고 부부싸움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물건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배우지 못한 것, 결혼의 모든 문제, 부부지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런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상처의 쓴물, 여러 가지 애적인 고통을 치료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관합니다. 치관합니다. 자, 그렇다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스레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 오늘 환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너나 나 날 것 같아 화도 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정을 왔는데 목이 갈아서 겨우 물고를 찾고 보니까 그물을 먹고는 싶었으나 그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먹지 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결국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원망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고생시키시느냐, 물이 없는 사막을 왜 인도하느냐라고 원망했겠지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금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면 먼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어저께 저녁에 마음이 조금 상임이 왔었어요. 같은 동료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권 때문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건 사유권 때문에 오지 못했음을 통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이런 마음을 제가 어저께 잠깐 좀 품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잠깐이었고 주님의 주신 은혜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 제가 섰음을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남편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때에 따라 친구를 원망하고 동료를 원망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원망했겠습니까? 홍해에서의 기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했다는 사건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갈랐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적의 사건들을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잊어먹고 오히려 지금의 물이 없는 것을, 가란 목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던 모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지금 현재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정말로 잊어먹지 말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잊어먹지 말고 깨달았다면 오늘 마라에서 쓴물이 있다 한들 이들이 원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을 때 원망이 온다는 사건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는 가운데 기막힌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는 사흘 전에 홍해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고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가라여서 목이 타서 메말랐던 이런 심정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3일 전에 역사했던 그 놀란 역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했던 이 시점 속에 지도자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도 우리 모세 정은 기도했다는 사건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든 것은 지팡이다. 지팡이가 바다에 가서 쳐라. 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쳤을 때 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에 따라오던 백성들은 바다의 수리장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나거든 여러분, 솔직한 얘기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만 하신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언덩산이 덜덜 떨며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우리나라도 은혜가 있었고 기도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항상 강토마다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때 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여서 치료 받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사명 감당기를 원해서 이동산 저동산 금식하며 기대했던 그날의 기억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들은 얼마나 안일주의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기보다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고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체험적인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꼭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 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능력과 상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건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모세가 그 나무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쓴물은 만날 때마다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정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성경은 우리가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복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라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힘을 다해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느냐가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수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풀려면 어렵지만 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려진다는 것을 믿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그들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만주의 왕이고 만왕의 권세 있는 분이라는 걸 그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쓴물은 못 먹는 물입니다. 쓴물은 병든 물입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해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도 병든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 잠자는 영혼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잠자는 영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잠자는 영혼을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시대를 흔들며 시대의 병들고 죽고 가련하고 눈멀고 시든 영혼들을 살려갈 수 있는 능력자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가 그분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골칫거린 문제도 해결받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깊은 상처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나무가 던져서 물에 닿으니까 물이 달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누가 무엇하게 해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그 안에서 기적을 일어나면서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어지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인의 모든 심령식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단물이 쓴물로 변하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위자로 우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쭉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애놈으로부터 싸움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놈으로 지나가는 이 시점 속에 21장 1절, 가나안 사람 아라의 왕 아라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을 잡아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잡은 걸 가지고 사람을 유인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붙이면 우리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암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를 잡으러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는 것이 우리 민수기 21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불뱀을 보는데 원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뱀으로 다 물려 죽었을 때 모세는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노뱀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노뱀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노뱀에 무슨 신통한 기술이 있겠습니까? 오늘 노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바라보는 그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음을 오늘 하나님은 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건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기적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적 안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되며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되는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의 쓴물로 인도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를 시켜서 여러분 그 단물을 변화시킨 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우리가 다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 70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경에 장막을 치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오아시스가 있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고 나는 치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는 정말 그들을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에서 마라에서 마라에서 엘림은 5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5마일 정도. 자, 얼마 가지 않아서 오아시스가 있는데 엘림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는 샘이 12개가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오늘 성경 27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막의 샘 하나만 발견해도 대단한 축복인데 여러분 나무가 70그루시요 물이 12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샘 여러분 12개가 있다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먹듯 남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은 오늘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흡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예비하신 엘림 속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장막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이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에 단물을 바꾸시는 것, 지금 당장 직면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고통 넘어 반드시 축복의 길이 또 하나가 있다는 사건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가 고통이었다면 그 고통을 지나면 엘림의 축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건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세계로 기도를 세우면서 제가 이곳에서 목회한 지가 26년 됐어요. 26년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환난도 고통도 겪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면 실망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위로가 있었고 성경에 힘이 있었고 나의 아버지께서 그때그때마다 기도에 역사를 하셨기에 저는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보지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이곳에서 지금 현재 저는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년 전 제가 이곳에 왔을 적에는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산이었어요. 산이었어요. 이 자리가. 저는 이 자리에서 교회를 두 번 세운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조립으로 세웠고 조립으로 세울 땐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2년 후까지 성도가 밀려들고 교회가 부흥이 들고
정말로 통성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조립이 여러분 방음이 안 되잖아요. 주요하면 죽여라고, 주요하면 불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진정을 하고 이런 난리가 이곳에서 90년도에 있었어요. 90년대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서 다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교회 사람들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대적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교회예요. 제가 오니까 350명이라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 바리산과 한박산신을 섬겼어요. 12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산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저 산이 자기네를 다 살린다고 해요. 자기 자녀들을 출세를 다 시키고 옛날에 군대 우영군으로 끌려갔을 적에도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왜? 저 산이 자기네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니까 이 산을 정말 신주단처럼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까지 모시느냐? 음력 10월 9일 날이면은 여러분 일주일 전에 400만 원짜리 소를 삽니다. 400만 원짜리 소를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먹여요. 돌아가면서 담당자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소를 잘 먹여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쪽 산을 넘어가다 보면은 우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소를 목욕제기를 싹 시킵니다. 그리고 소를 잡는 그 허가를 맡아갖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를 항상 잡았어요. 거기서 소를 잡는데 목을 먼저 땁니다. 목을 따고 그리고 피를 받아요. 양동이에다가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피를 받지 않습니다. 부정 탄다고 딱 제복 입은 사람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를 잡아서 피를 뺀 다음에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음력 10월 9일 12시 자정에 바리산에서 소를 잡아서 한박산으로 옮깁니다. 한박산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장작을 쌓고 그에다가 고기 잡은 소를 갓든 거를 올려놓고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바알과 아사랴 우상을 묻은 엘리야의 기도처럼 저들은 자기네 신을 부르면서 불을 지르면서 밤새도록 12시부터 5시까지 그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곳으로 하나님 저를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기도도 그렇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직 신앙이 그냥 악을 못 잡힌더라도 복음 들고 간다고 맨 기도만 해서 그런지 세상에 이런 곳인지도 모르고 와보니까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냥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들이 그곳에서 단을 제할 때마다 그것이 끝나면 무당들이 와서 그것을 풀어요. 중들이 와서 염불을 이어요. 저는 중도 스님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얼마나 중들이 와서 개불처럼 그러는지 정말 진절 넌더리가 날 정도로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서 명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척하는 원수 사단의 시로 울상의 딴지는 떠나갈지어다. 명하는 거예요. 아멘. 명하니까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그 우상과 싸우기를 15년마다 15년이 되었을 때 우상은 다 타파됐어요. 지금은 지주 하나가 아침 7시만 딱 되면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350명이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를 지은데 신성한 산당 밑에 교회가 몇 마리냐 포크레일 가지고 두드려 보실 때 포크레일 가서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의 마음을 불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까무치게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강단에 돌멩이를 던진 자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이 강단을 지을 때 다섯 명을 거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끝에 천평 땅도 주셨어요. 잠깐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그게 저희 동생을 통해서 천평 땅을 샀는데
정말 이 정남면 바닥에 그때 당시 초창기에 카산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경기도 오대시에서 차고 치는 데는 1등으로 나왔어요. 저희 동생이. 그때 당시 카산대에서 물 내린다는 데는 건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를 잘 꽂혔습니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돈을 물건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돈은 날로 들어와야 돼. 아멘. 하나님이 돈을 줄 때는 날려주셔야 돼. 날려주셔야 돼. 세상에 2년마다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치는데요. 놀라운 은혜로 축복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빚 갖고 들어왔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카산테가 차가 큰 십리길이 밀려서 몰릴 정도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6년 만에 정난가뿌라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때 당신은 돈이 없었는데 돈 4천밖에 없었대요. 예, 4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뻥튀기 튀겨보자. 이러고서 4천을 드리고 40일 작전 기도 속에 천병 땅을 산 거예요. 천병 땅을 사서 4년 동안 제가 농사를 잘 줬어요. 농사를. 맨손 들고 이곳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 가지고 저녁에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돈 1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굴골자 빈들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처음에 졸음에 30평 정말 여러분 터전을 제가 3개월을 닦았어요. 삽을 들고 동네 사람한테 연장을 다 빌려다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모래를 갱변에 가서 파다가 했어요. 엄청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돈 없어지니까 붙여지는 건 붙여주고 안 붙여지는 건 안 붙여줄 거 아닙니까? 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믿지 않은 이방인을 주셔서 그들의 사업문이 열리게 하셨고 그들로부터 해서 돈이 오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또 붙이게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가정집 같지만 여러분 이 강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여러분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년 후에 동생이 옛날에는 왜 중국 여자들이 오면은 왜 홀딱 남자들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죠. 한국 남자들 중 조선족 여자들 만나면 그냥 다 날려보낸 적이 있었어요. 90년도 아마 그게 후반 초일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동생이 그거에 물린 거예요. 근데 참 땅을 뺏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대던 제가 엎드려 기도하지를 아니하고 인간의 술사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은 결단고 땅을 넘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 땅을 넘기면서 통곡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땅주주가 와서 이렇게 공저렇게 말하는데 그때 제가 농사를 짓던 사람이고 제 손에 낫이 있었던가 봐요. 낫이 있는데 낫을 가지고 제 손에 낫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막 이러니까 낫좀 치워요 낫좀 치워요 무슨 낫을 치우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손에 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 와서 저를 꼭 잡으면서 살인하겠다고 마음이 환장되니까 그럽디다. 그러고 나서 펑펑 우는데 하나님 약속은 주셨어요. 정말로 지금 내시경쯤 하나님께서 쌍무지개로 원을 그려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땅을 회복시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시다시피 얼마나 길이 없습니까? 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올라올 때는 제가 그래서 늘 우리 교회로 오면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세요 그럽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면 그래도 교회는 평안합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령 여러분 이제 저를 알았으니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이 강단에서 올해 예배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올해 처음 드렸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해야지 했지만 그렇게 마땅하게 일할 만한 처소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원창께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처음으로 다시 제가 이제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저도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금번 우리가 한밤연합회를 통해서 저도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저도 깨달아야 되고 저도 무장돼야 되고 저도 그불이 다시 토해져 나와야 되고 그 은사가 불같이 나와야 돼요. 오늘 금번 기회에 오늘 다같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힘도 좀 밀어주시고 이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쓴물이 단물이 변하여서 옛님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옛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예림에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는 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여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에 축복으로 예림으로 인도를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이 정말 안식처가 되어서 장막을 쳤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한날은 이 성의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동령 모든 총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이 임함으로 쓴물이 단물이 변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최고의 삶을 누려가는 능력의 종 권세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신 하나님 나도 나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예배 속에 만나게 하옵소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나름 연합회를 놓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가 시간 시간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찬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눈먼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주초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다하자.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된대 믿는 자 치료마.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한대 주처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한대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오 주여 큰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어 아멘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여 오 주 은혜로운 주 보여 놀라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라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 손길 생명빛 되네. 먼저 광명 찾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주처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땅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우유로 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 한나름 연합회 부흥사를 통하여서 세계로 기도원에서 천국잔치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두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종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오늘 세계로 기도원과 우리 단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